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 네. 물론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왜 창조하셨어요? 예. 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시는 게, 주는 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줄 곳이 있어야 돼. 즉,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필요한 분. 그래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기기 위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사랑을 주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죄란 건 뭐냐? 그 사랑을 안 받겠다는 게 죄예요. 이 사랑을 안 받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이에요. 왜? 하나님의 고통은 뭐예요? 그렇죠. 사랑을 주기 위하여 창조했는데 사랑 받기 싫다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사랑 못 주는 게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자기가 사랑을 줄 사랑의 대상으로서 피조물들을 창조해도 피조물들이 자기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죠. 아셨죠. 아셨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왜 피조물들이 떠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떠날 수 있는가. 피조물들이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공부한 그 탕자 얘기에도 나왔어요. 네. 아빠는 돈도 안 주고, 너 떠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돈 달라면 어떻게? 돈 주고. 그러니까 그 자식의 자유 선택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아버지야. 그렇죠? 안 돼! 이거 안 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도 주고 떠나는 것도 허락하고. 왜 그럴까요? 그래야 돌아와. 만약 이 아버지가 너 같은 자식은 죽일 놈아. 내가 왜 너한테 재산을 주냐? 네가 나갔던 것만 봐라. 난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테니까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말라. 우리는 잘라버려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그 떠나버린 죄인을 기다리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하고는 참 다르죠, 그렇죠? 너무너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철저히 무엇을 허락해요? 선택권을 허락합니다. 선택권을 허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강제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지. 조건적 사랑. 너 떠나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못 떠나.
네가 안 떠나고 나하고 잘 착하게 사는 동안은 내가 사랑하지 마. 네가 떠나는 날은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떠날 수 없어.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상이 됐어. 그래서 돈을 위하여 떠나고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네? 다 그게 돈, 명예, 권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래. 그 우상이라는 건 그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들을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맨 처음 시작이 보면, 맨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그말 하시기 전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문이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나와의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 그 150만이나 되는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있는 존재는 아무도 할 수 없어,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던 이것들은 지금 뭐요? 악할 대로 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너희들처럼 악할 대로 악해졌을지라도 나는 그 노예들이 하나님께 잘해준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럴지라도 그렇게 악할지라도 차별 없이 악하면 구원 안 해. 이런 거 아니야. 착해야만 구원해. 그런 거 없어. 악해도.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런 나 같은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악해도 구원해내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니?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선한 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짓 보면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금방 데리고 나왔는데도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면 고기를 먹고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냐 이래 쌓고 말 안 들어요. 만나를 내려도 뭐예요? 막 너희들 각자 먹을 만큼만 주워가라 그래도 어떻게? 막 4인분, 5인분 주워가가지고 막 다 썩고 막 지독히 말 안 듣는 그런 놈들을 구원해냈다고 여러분.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그 양 100마리라도 꼭 뭐가 있듯이, 꼴통이 있겠죠. 그죠? 그렇듯이, 언제 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인간이 자기를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떠났을 경우를 미리, 어떻게, 예상을 해야 돼. 그렇죠. 예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서 돼요. 떠나버렸을 경우에도, 떠났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러지 않고, 떠났을 때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그 방법이 뭐예요? 지난 1부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창세 전에, 창세 전이란 말은 지구도 만드시기 전에, 이 땅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자, 창세 전에, 요 부분은, 안 본 척 합시다. 창세 전에 우리들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요거 하얀 부분은 없다고 칩시다. 예. 창세 전에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제 먹은 마음이에요? 창세 전에. 지구도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기,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제 여기 우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 하나님은 거룩하게 창조하셔도 거룩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뭐예요? 만들어 놓으면,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흠 생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면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게 변질될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래요. 자유 선택권을 안 주면 하나님이 뭐예요? 쟤 못 지게. 하나님 떠나지 못해, 못하게. 안 돼. 그래버리면 끝이야.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자유 없는 사랑이란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생명인데, 무조건적 사랑, 곧 자유 선택권을 주는 자유가 있는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에는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 줄 거고 안 들으면 벌 줄 거야. 라는 사랑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지구상에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자기를 떠나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죄인이 될 것을 아셨다. 아셨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거룩하게도록 회복시키고 흠을 뭐예요? 없애주기 위하여 다시 거룩하게 하고 생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제 하나님,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무조건적 사랑을 주면 죄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창조했다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우리가 임신을 했는데, 이 장애아가 태어날 것이고, 태어나도 어떻게, 더럽게 골치 썩이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안 낳지. 안 낳지. 하나님은 그 임신 중에 그걸 알았다. 그래도 뭐요? 낳는다. 이것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확실한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리와 누구도 죄인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 너희들은 끝이 끝났어. 예수님이 와서 나는 너희들도 사랑한다. 이제 하나님은 뭐를 계획을 해야 돼? 그렇지. 거룩하지 않게 된 놈을 자식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흠이 생긴 것들을 어떻게, 흠 없이, 그게 이제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낳기도 전에,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골치 아픈 이 골통들이 태어날 거란 걸 알고도 그걸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요.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하시려고 태어난 존재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성경의 전체를 윤곽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에덴의 동산에 뭐 아담을 창조하고 뭐 여자를 창조해놨더니 아 요것들이 말을 안 듣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죄인이 되는데 앞으로 말 잘 들으면 구원해 줄 거고 말 안 듣는 놈은 뭐요? 지옥으로 보내.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조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 뜨거.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요? 다 죽여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창세 전부터 이미. 예. 얘들을 구원해야 될 것을 알았다. 그럼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거룩하고,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우리를, 뭐로 예정해요?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이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 그 죄인들의 인간들의 죄를 책임지게 해서 대신 희생시켜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했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뭐요?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그러려고 딱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예정이니가 아니야. 그렇게 결정하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딱 각오하고 만들었다. 자기가 우리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아니야. 와, 저는 성경 전체 중에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그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할 거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할 거로 예정하셨다라는 이런, 저는 도저히 그걸, 그건 무슨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그런 학설이 나오는지, 예. 무엇을 근거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이미 예정해 놓고, 예. 이제 그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즉, 하나님은 누구를 예정해서 우리를,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셨고, 그렇죠. 그것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 예정 속에 우리가 그 예정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네. 선생님도 뭐 없이 차별 없이 차별이 없는 이라. 그건 왜 그랬다? 6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차별 없이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게. 그 은혜, 영광은 빛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얼마나 빛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와!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려서 우와! 켜지고 샥! 강경화가 나버리고 복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벌써 우리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다 알았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 구원하도록 자기가 예정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하여 뭐 해 주셨습니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모든 율법을 뭐라고 불러? 언약이라고 부른대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모든 인간을 구원할 것이야. 약속한다. 약속하신 대로 지켰어.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뭐요? 그 약속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네.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 나 새로운 약속 줄게. 새 언약 줄게. 그건 뭐예요? 너희들 구원을 받아도 아직도 미운 놈들은 밉지? 사랑 못 하겠지? 용서하기 너무너무 힘들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왜? 너희들이 이제 내 소유가 됐잖아.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샀잖아요. 무엇으로 완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값을 완불하시고 우리를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샀으니까 이제 재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새로 뜯어 고칠 수가 있어. 안 되면 어떻게 해? 결국은 밀어버리고 철거하고 완전히 새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다, 예, 부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면서 왜 창조했냐? 그렇죠? 그 답변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피조물들 중에 피조물들은 이렇게 의식이 있는 피조물들, 특히 천사.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는 걸 거의 다 알지만은 뭐는 아직도 몰라. 무조건적 사랑은 몰라.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자기들의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기들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는 걸로 착각할 수밖에 없어. 왜? 뭐 생명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손 떼도 살아있을 것 같아, 안 같아? 같죠?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내가 밥 먹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추호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신이 없다. 봐라, 신 없이 내 잘 살고 있잖아. 알아서 잘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기린도 자기들이 알아서 빼먹었고, 연어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뭐예요? 예, 네, 여행 코스 알아서 가고, 네, 전부 피조물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나면 누가 고쳐야 돼? 왜? 내가 고쳐야 돼. 내가 공부를, 의학 공부를 안 해서 못 고치면 의사가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이 암 걸려서 이까지 오셔가지고, 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이 생명을 주시면, 왕창 주시면, 다시 유전자는 회복돼서 암이 나을 수 있다고, 이제 믿게 됐다, 이 말이야. 그 전에는 실감나게 이렇게 알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그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천사들이나 이 피조물들 중에 어떤 가장 똑똑한 천사가, 아,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예상은 충분히 뭐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건 골치 아픈 일이야. 누가 죽어야 해결될 일이에요? 자기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죽기로 뭐요? 각오하고. 여기서부터 이 사랑을 깨달아,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아무리 봐도 나는 혼자 살아있는 거?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된 기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왜? 가만 보니까 옆에서 처음에는 그 루스벨 천사도 천사장이에요. 천사장도 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감동을 많이 받았어. 감동받다가 가만 자꾸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어떤 피조물, 어떤 천사가 하나님 뜻대로 하자 하나님께 반대하고 말 안 들었을 때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 없이 용서해 줄 그런 분이야. 그래서 아마 물어봤겠죠. 하나님, 어떤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기를 들고 말 안 들으며 하나님 그 천사도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물론이지. 그렇죠. 그럼 자꾸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계속 사랑하고 그러면 이 천사는 뭐예요? 나쁜 짓 뭐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천사들도 본보고 나쁜 짓 자꾸 해도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뭐예요? 자꾸 사랑하네 뭐? 이렇게 되면 온 우주 정부가 어떻게 돼?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맞다고. 그래서 이 루스벨은, 천사장 루스벨은 하나님께 제안을 한 거예요. 건설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저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스벨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인해야 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천사장 루스벨아, 내가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이게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 무조건적 사랑을 때려쳐버리고 네가 말하는 대로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정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죽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런 조건적 사랑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어져. 누구도 존재할 수 없어.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같이 가는. 근데 루스벨은 생명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스스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여호와. 와는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이 온 우주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다 이거야. 왜? 자기가 사랑이니까. 사랑이 생명이니까. 생명만이 스스로 살아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야. 근데 루스벨은 자기도 스스로 있는 것 같아. 뭐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자기는 뭐예요?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루스벨이 천사들을 설득을 시켜.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전쟁이라는 게 뭐 그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됐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우주 정부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것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형벌을 줘야 되고 조건적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그게 사단의 정신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어야 됩니다. 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다 조건적으로 사랑하다가 병난 거예요. 왜? 그런 조건적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 맨날 사랑한다면서 속상한 거. 기가 막힌 거. 맞죠? 안 맞아요? 사랑 안 하면 속안 상해. 그렇죠? 뭐, 아무도 사랑 안 하는데. 근데 사랑에 빠지면 자꾸 뭐라 그래? 당신 나 사랑해? 이래서 자꾸.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궁금해 죽겠고. 좀 사랑한다고 하루에 한 100번씩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하고. 조건적이야, 우리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면 속상하고. 그 조건적인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벌 주는 하나님이지. 그렇죠. 말 안 되면 벌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 그 품에 안겨서 안식할 수 있어. 조건적이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 5절, 결국은 하나님이 피좀, 즉,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거 다 아시면서 그래도 창조를 강행하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하시고, 이런 것을 왜 하냐, 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하시냐, 목적은 뭐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사랑의, 무조건적 사랑의 그 영광을 어떻게, 와, 찬미하게 하려. 그럼 하나님 맨날 자기의 영광을 찬미만 받으면 하나님은 이기주의지. 그래서 온 피조물 인간들, 와! 하는 거 좋아하네, 하나님은. 하나님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와! 하는 우리가 더 좋아. 박수!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사랑,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우리도 좋고,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넣어요. 우리가 받았다. 예.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으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와, 옛날엔 하나님 믿지 않을 땐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을 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와,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예. 비밀이 뭔데? 비밀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우리 피조물에게는 비밀이었지. 왜? 우리는 창조되기 전에 다 했던 일이니까. 그러나 그거를 결국 우리들에게 뭐요? 알게 하시소.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그렇죠.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요? 예정하신 것이니 이 십자가를 예정했다 이거야. 구원을 예정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자,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뭐고 땅에 있는 것은 뭐냐?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이 온 우주는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통일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천사장 루스벨의 생각이 달라서 분열이 됐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옛날에는 없던 게 튀어나와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통일이 다시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조건적 사랑이 없어져.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던 모든 천사들이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셔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통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하며. 그 구원을 안 받으면, 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 주시려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한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줘서 구원하는데 자기들은 안 하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전으로 돌아가 버려야지. 그렇죠? 그 얘기야.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창조하신 이 천사들을
우리 인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고생하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걱정하곤 하는 것은 웃기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 만들기 전부터 뭐야? 조건 없이 다 너희들 죄 지을 줄 알았고 그래서 내 아들까지 희생해서 너희들 죄값을 다 환불할 것이고 그 다 예정에서 다 십자가에서 드디어 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이지 이 기쁜 소식이지 기쁜 소식. 그 이상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지금? 통일, 우주 통일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대립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의 조건적 사랑의 대립.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성경에는 구석구석에 아주 이런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대상이 뭐냐? 미가엘과 용. 용은 누구요? 사단이야. 예.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 편의 천사들과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주장한. 즉, 그러니까, 예수님 측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상대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즉, 그것이 사망이야.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루스벨이 주장한 것은 조건적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의 결말은 뭐예요? 사망이야. 기가 막히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화나고 직무하고 무조건적 사랑에는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증오가 있을 수 없잖아. 왜? 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 그 용을 따르는 천사들. 그래서 결국 이기지 못해. 그래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나갔다? 땅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대적하는 이 사단과 루스벨과 천사들을 수용할 때가 있어서 그렇죠.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것도 확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왜 안 죽이고 그거를 살아있는 채로 수용을 해요. 그게 어디요? 그게 여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땅, 지구.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가 창조될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 땅은 뭐요? 땅은 흙음, 혼돈, 공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다. 누구만 있는 곳? 그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이 와서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지, 빛이 없지. 그래서 어두운 곳이요. 이 어두운, 이 죄, 사단이 가두어져 있는 이곳이 감옥이에요. 우리 인간은 재수 없이 감옥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왜? 왜? 그럴 거니까 우리는
사단, 여러분, 감옥 안에서 태어났으니, 다 뭐예요? 나쁜 놈들 사이에서 어릴 때부터 컸으니, 나쁜 놈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단을 가두어 놓은 곳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진리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빛, 사랑, 진리 다 같은 말.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 그 어둡고 혼돈되고 그렇죠? 공허해. 사랑 없는 곳은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돈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랑 없으면 그건 뭐예요? 공허지. 의미가 없지. 공허란 건 의미 없다. 의미 없다는 말은 사랑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왜? 얘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다 죽어버려. 일단 살려놓자, 이거죠. 그냥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돼?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죠. 말 안 들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 안 들어도 사랑하고 살려놓는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이 땅이 만들어질 이곳에 사단과 악령들을 거기다 가두고, 그래서 이곳은 땅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이곳이 본래부터 감옥이니까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 속에서 태어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조건적인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 태어났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우리 같은 만들자 말자부터 조건적인 사단의 설득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거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인간, 죄인이 돼버릴 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시고 창조했다, 이 말이야. 왜? 죄인이 될 것을 아셨다며.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조건적 인간이 돼가지고 말 안 들으면, 신랑이 말 안 들어주면 믿고 막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막 그래서 유전자 꺼지고 시어머니도 미워 죽겠고 이래서 유전자 다 꺼져서 병 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빛이시란 그 빛을 내가 선택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 어떻게 돼? 그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치유되도록 또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구라는 곳은 뭐예요? 빛과 어둠이, 즉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결장이 됐고,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결정되는 것을 사단과 우리 인간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생명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죽이려고 암 해가지고 말기까지는 가도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서 결국은 어둠보다 빛, 즉 조건적 사랑보다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시겠죠? 네. 이곳이 없고 이 지구가 없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이론대로 하면 사단의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천사들도 3분의 1의 천사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함께 여기 쫓겨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악령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예, 구슬, 무당이 구슬하고, 뭐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가 여기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 모르는 얘기라. 여기가 사단과 악령들이 가두어져 있는 감옥. 이 죄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어떻게 이거야 하고 이 죄의 세상으로부터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 영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야 아무리 사단의 그 설득에 속아가지고 죄로 깊이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팍 받아들일 때는 다시 살아나는구나. 예, 예. 그러니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대로 내가 그동안 살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돼서 내가 옛날보다 더 행복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온 우주가 야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거 맞다. 아,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맞다. 이거를 다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없으면 여러분 이 우주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예,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우주를 통일하시기 위하여 자,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자, 땅에는 사단과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습니다. 이 둘 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다시, 와, 무조건적 사랑이 역시 생명이구나. 이게 옳구나를 깨닫고 그제서야 통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죄인 해방군이요. 네. 우리는 영생군이요.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조건적 사랑 이런 삶에서 나오세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이미 완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어? 예, 예정을 입었죠. 그렇죠? 창세 전에 하신 예정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왜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기업이란 말했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우리는 더럽게 재수 없이 이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감옥에서 해방이 되려면 여러분 뭐를 봐야 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빛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옥이 정상인 줄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빛 되시는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죽여주시고 와 하늘이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천국을 못 가고 이 감옥에 아직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감옥에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감옥이 살기 좋고, 예. 네. 여기서 말 잘 안 들으면 또 어떻게 된다? 영원한 불에 타는 지옥으로 보내. 여러분, 여기 이 감옥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뭐가 됐다?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그런 천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부활하면 우리도 뭐같이 된다? 천사같이 된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전부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특히 암 환자들을 보면, 와, 암 안 걸린 저 같은 사람보다 고생 더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최고라고. 제가 뭐, 나가서 뭐, 떠들 수도 없어. 당신은 암에 안 걸렸잖아. 그 뭐, 별 큰 고생 안 했네. 얘들이, 예. 얘들이 고생했네.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깨달아 보니까 여러분이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안 걸려볼까 싶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하면 죽는 순간에 눈 뜹니다. 10년이 지나도 나에게는, 내가 죽고 10년, 15년이 지나도 나에게는 10년, 15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거는 나에게는 그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탁 죽었구나. 여보, 일찍 가서 미안해. 내가 나이가 당신보다 19살 더 많잖아. 먼저 갈게. 나중에 봐. 근데 눈 딱 뜨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우리 집사람도 다 와 있어. 우리 집사람은 15년 기다렸겠지. 그럼 나에게는 뭐예요? 그 15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으면, 여러분이 그 땅속에 뭐 20년, 15년, 10년 묻혀 있어도 그 시간 여러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눈 딱 뜨는 순간 천사 같은 존재로 부활을 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천사는 어떻다고요? 누가복음.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죠, 아까? 동등하면서 동시에 뭐? 인제는 죽을 수도 없다. 인간은 천사보다 어떻게? 못하다. 아시겠죠?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겠죠. 예수님도 인간으로셨기 때문에 잠시 동안 누구보다 못하게 됐다. 예, 히브리서 하나님이 저 아들 예수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천사보다 못하게 우리 인간처럼 오셨다 이 말이. 왜? 죽으시려고. 인간이 돼야 몸이 있어야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죽을 수 없으신
흙으로 만들어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죽어야만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면 뭐예요? 이제는 죽을 수 없는 천사처럼 돼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의 원인,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주장한, 예.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낮게 두고 싶었다. 그리고 교만해졌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걸 교만해졌고. 뭐 때문에? 사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야 교만이지. 그렇죠? 그럼 하나님 생각에 반대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뭘로 교만하다 하자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겁니다. 교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그 생각에 문제점을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문제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 사랑이 정말로 옳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생명이구나. 아를 온 우주가 다 깨닫게 되게 돼야 돼. 그런 일이 한 번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우주 전쟁이에요. 하늘이라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시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피 흘리고 죽어서 죽는 그런 일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도록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창조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낳았으면 우리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뭐예요? 알아야 이 아기가 인간다운 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로서 창조는 완성된 겁니다. 마침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적진 속에 투입된 공수 특전단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진 속에 낙하산 내려서 떨어뜨려 나왔으니 얼마나 고생할 거요. 고생하다가 와,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했어. 그래서 우와, 자, 이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방귀를 들 생각이 있을까? 아무도 없죠. 제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되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시작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망이에요. 스트레스만 있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 땅에 흙으로 천사들보다 못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이 고생을 우리도 하고 누구도 하고 하나님도 하고 예수님은 여기 와서 죽기 거정하고 하나님이 진짜 혼난 사건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수특전단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떠나서 영영 죽을 뻔했어. 그런데 우리는 살아났죠. 그렇죠. 암 걸린 데 감사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가면 여러분 온 하늘 천사들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와서 간증해 달라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때 뉴스타트 안 가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랬었고,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예수님이 왕이죠. 예수님 같은 제사장. 예수님도 제사장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인간이지만 예수님 같은 대접을 받고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고생을 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나를 그래서 우주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표본으로서 우리도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